조금 평소와 다른 굉장히 느낌 있는 그런 색감 있는 봄 느낌 메이크업인데 파스텔 톤에 이런 메이크업 오늘 나가기 전에 딱 해봤는데 보여드릴게요. 약간 지금 집에서 자연광에서 그냥 찍어서 약간 어두웠다 밝았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처음에 선크림 얼굴에 먼저 발랐는데 약간 안티폴루션 기능이 있어서 요새 봄철에 뭐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바르고 있어요. 메이크업도 안 밀리고. 맨 처음에 이거 루나 펄베이스 쓸게요. 소량만? 이 정도면 돼요. 그냥 쌀알 만큼만 해서 하이라이트 부위 중심으로 발라요. 이런 느낌의 광. 그리고 루나에서 새로 나온 신상 쿠션 써볼게요. 뭔가 망같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니까 나오는데 쿠션 바를 때 무조건 너무 많이 팡팡 두드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밀지도 않고 약간 다져주듯이 바르면 돼요. 쿠션이지만 약간 리퀴드 파운데이션처럼 부드러운 그런 질감, 촉촉한 것 같아요. 이쪽 바른 쪽, 이쪽은 아직 안 바른 쪽. 그리고 조금만 더 묻혀서 살짝 넓은 붉은기 있는 부위. 컨실러 나스 거 쓸게요. 손등에 좀 덜어 쓸게요. 이렇게. 저번 비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드타입 컨실러로 핀포인트 잡티 컨실링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영 어렵고 난 브러쉬 뭐 그렇게 소질이 없는 것 같아 하면은 이렇게 손등에 덜어놓으면 이게 약간 꾸덕해지거든요? 그걸로 하면은 아무래도 하드타입 컨실러로 하는 것보다는 쉬울 거고 아니면은 얼굴에 바로 뭐 이런 식으로 얹어놓고 시간이 살짝 지나면 또 이게 꾸덕해지면서 약간 커버리지가 높아져요. 그거를 블렌딩해도 되고 썼던 퍼프로 그냥 힘을 많이 주지 말고 거의 빼고 살살 그대로 눌러요. 조금 묻혀서 눈 밑 꺼진 부분, 코 옆 붉은기. 그리고 코 옆에 코쪽 이렇게 옆에 파운데이션이든 컨실러든 바를 때 주의해야 될 게 이 코 옆에 잘 끼잖아요. 각질도 있고 뭐 이러니까 여기를 옆면을 바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콧날 이렇게 서 있는 부분하고 옆에 볼 부분하고 따로 이렇게 각도를 바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팡 많이 묻히면 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컨실러 여기 손등에 있는 거 약간 꾸덕꾸덕해진 걸로 파운데이션 안 껴있게 잘 빗어줄게요. 결대로. 그리고 오늘은 슈에무라 저렴이로 나온 우드버리 하드 텍스처 하바나 브라운으로 그려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색깔만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찾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리고가 참
혹은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잔털은 좀 그냥 남겨두는 편이라고 했죠. 뭐 그때그때 삘 받으면 그냥 살짝 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래 선을 먼저 잡아줘요. 이 밑에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죠. 여기 잔털이니까 아래 선 잡고 그대로 면을 채워요. 약간 붉은기 도는 브라운인데 오늘 화장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거의 뒤쪽이 거의 없으니까 뒤쪽 위주로 이렇게 그리는데 이 앞쪽도 살짝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짧은 터치로 조금 같이 이렇게 동질감 있을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양쪽을 보면서 뭔가 느낌을 맞추면 되겠죠? 붉은기 도는데 이 색 뭐냐 똑같은 제품이고 로즈 브라운으로 살짝 더 섞어볼게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약간 터치를 띄엄띄엄 더해서 그리고 컬러 마스카라 눈썹 마스카라 너무 많이 묻지 않게 해서 눈썹 마스카라 결을 살려서 살짝만 써줬어요. 이렇게 약간 얼굴에 기본이 생겼으니까 이제 원하는 색조를 얹어야겠죠? 오늘 일단 써보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이 오마무시한 라이너들 멀티 라이너인데 어떤 거는 립 앤 치크에 쓸 수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섀도우나 라이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올리브영 몰에서 산 건데 쿠폰까지 먹여서 만 얼마 주고 샀는데 핑크 마스카라도 꼭 쓸 거예요. 어울리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깎지 않아도 항상 뾰족한 오토 라이너예요. 지금 정리만 해놓고 계속 또 정리할 때 되는데 길어가지고 좀 지저분하죠. 죄송해요. 이거 써볼게요. 이거 베이스 색으로 눈두덩이 가운데 위주로 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이게 되게 뭔가 부드러운 제형이라기보다는 이 색은 색깔별로 제형이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좀 약간 밀착력 있는 제형이에요. 이거 색깔 자체가 자연스러워서 뭐 많이 손가락 블렌딩 안 해도 약간 펄만 더해주는 색이라 그다음 그냥 경계만 없이 앞머리 위주로 귀여운디? 다음에 이 색깔 또 써볼게요. 새벽녘 동백꽃 길 15번.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이렇게 라인 그릴 땐 약간 거울을 밑에 놔야 편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는 모습은 이렇게 정면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면서 그려야겠죠. 그냥 이 정도로? 그리고 이 엘프 브러쉬 저번에 말한, 간단히 말한 이렇게 라인 풀어줄 때도 좋다고 했죠. 그냥 연필 잡듯이 잡고 쓰면 돼요. 이렇게 할까요? 봐가면서 양쪽을 어느 정도 비슷한 길이, 두께 느낌으로 맞춰요. 조금 더 깔끔하게 빼주고 싶으면 이렇게 특히나 이런 컬러 마스카라 아니 컬러 라이너 같은 거 썼을 때는 어느 정도 라이너가 세팅되고 이거 하는 게 좋겠죠. 많이 빨갛지 않고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냐면 섬유질 자체는 핑크색이 아니고 원래 마스카라처럼 그냥 눈썹 색인데 꽤 핑크색 그래도 나니까 만족스럽네요. 컬러 마스카라는 컬러 마스카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약간 핑크색이 약간 그냥 핑크가 아니고 약간 광택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섬유질 많이 들은 마스카라는 특히 여기 점막 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좀 눈이 불편하거든요? 면봉으로 닦으면 돼요. 예쁘죠? 그러니까 오렌지 컬러 패키지 예뻐서 써보고 싶었는데 냄새가 약간 환타 냄새. 눈에 색감이 많으니까 입술에 색감을 막 진하게 하지 않고 얇게 밀착시켜서 말게요. 그리고 해가 떴어요. 발색이 훨씬 잘 보이죠? 이거 하이라이터 좀 하고 콧등이랑 여기 큐피드 보우랑 여기 튀어나온 부분 근데 위쪽 살짝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근데 이거 스펀지 애플리케이터 쓰라고 같이 나왔지만 그냥 손가락으로 발라요. 좀 여리여리하고 약한 편이라 초보자들이 쓰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 너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살짝 귀엽게 해줄게요. 귀여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깨끗한 브러쉬로 돌아가서 정말 경계 없이 살짝